네, 안녕하십니까. 국중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저께 제가 그 퀴즈 하나 말씀드렸죠. 요거, 그, 환풍기의 재료 선정, 환풍기 재료, 부품이죠. 환풍기 부품, 체질 선정, 관해서 제가 지금 1번 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사죠. 나사 볼트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 메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어저께 요거 제가 이렇게 환풍기 요거 이제 큐비컬 쪽에 환풍기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메쉬가 좀 녹이 서렸죠. 부식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트가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데, 다른 건 플라스틱이니까 일단 빼고요. 일단 요거 메쉬하고 나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재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그 다른 걸 보시면, 그쪽 보시면 요거, 요거죠. 요거 보실까요? 이게 저기, 볼트가 오시면 이렇게 밑에 자석이 두개 붙어 있거든요. 자석판 접시인데요. 이게 지금 볼트가 두 개는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자석이 안 붙어요, 지금. 그래서 볼트 재질을 이걸 쓴게 맞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여드릴까요? 메쉬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쉬도 자석이 붙었죠. 붙었고 볼트 대부분이 지금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질문 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볼트는 요 자세히 안 붙으니까 일단 붙는 두개 빼고 안 붙으니까 이거는 볼트는 재질이 서서 304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4. 오스트라이트죠? 예. 메쉬는 이건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좀 애매합니다. 자세히 붙으니까 일단 페라이트 조직이죠. 페라이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볼트부터 보겠습니다. 볼트부터. 자,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자, 볼트. 볼트가 303면 오스트라이트죠. 오스트라이트고요. 자, 그다음에 FCC잖아요. 오스트라이트는 면심 밑방. 그러면 경도 어떻습니까? 경도 낮죠. 페라이트계보다 경도 낮죠. 마르텐세트계도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경도 낮습니다. 경도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거 보면 여기 저 나사 보면 요 위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호밀파이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뭡니까? 드라이버는 요 드라이버는 보시면 드라이버는 이거는 보통 공구광이니까요. 공구광인데 경도가 엄청 높잖아요. 경도가 마르텐 사이트계 단검질 뜨임에 1단계 뜨임했다고 보고, 그럼 조직은 뜨임 마르텐 사이트잖아요. 뜨임 마르텐 사이트 경도 높습니다. 자, 경도 높은 애가 경도 낮은 304를 이렇게 쪼다 보면 여기가 망가집니다. 이게 몇번 사용하다 망가지고, 너무 새겨주면 여기 약간 이렇게 홈이 찌그러져요. 예. 경고가 났기 때문에. 그 결국 이제 재질 선정은 좀 잘못됐다 보는 거죠, 저는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트는 304를 쓰시면 안 돼. 오스트라이트 쓰지 마시고, 그럼 볼트 재질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좀 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써서 410 정도. 410, 이게 뭡니까? 마르텐 사이트 게스트네스가. 마르텐 사이트 게스트넷을 쓰시는 게 맞겠죠. 자석도 붙고요. 그럼 여기 아까 두개 정도 붙었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두개 붙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곧4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섞인 것 같아요. 볼트. 나머지는 다 304인데 한두개 정도는 섞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분그 답변 보면 오스타이트가 이게 그 어느 정도 좀 냉간 가공하면 이게 약간 찌그러들면서 자석이 붙잖아요. 그래서 약자성으로 바뀌니까 그게 찌그러진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볼 때는 그냥 요 정도 410쓴게 일부, 한두개 정도 썼겠다 보시면 그렇게 좀 이해되고요. 그래서, 볼트는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건 약해서 안 됩니다. 물로선 되고, 이게 찌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나사산도 있죠. 나사산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르니까. 오스트라이트 무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죠. 망가지기 때문에, 나사로는 오스트라이트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요거 나사는 요걸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메쉬는요? 메쉬는 보시면
메시는 지금 자석이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그럼 이게, 그러면 스테인리스 강이냐? 보기는 스테인리스 강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자석이 붙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메시. 둘 중에 이렇게 추출하죠.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냐? 또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냐? 둘 중에 하나죠. 자석이 붙으니까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여기에 아마 S 한 25C 정도에다가 크롬 도금 한게 아닌가. 크롬 도금. 예, 도금을 하지 않았냐. 일반 25C 정도 일반 저합근 저탄소광 와이어에다가 예, 크롬 도금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 쓸 수도 있고요. 페라이트 캐스트넷이나 마르텐 세트에 쓸 수도 있고요. 예, 정확히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자석은 붙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근데 아까는 좀 부식이 좀 많이 됐어요. 부식이 좀된게 있는데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롬 도금이 보시면 도금 보시면 조금 그 뭐랄까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롬 자체가 크롬 도금이 좀 부식이 좀 그래도 예, 속 부식이 좀 빨리 될수 있는 그런 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런 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예, 출전도 우리 저 손상 진단 및 대책 그 강의 내용에 보시면 교수님이 독일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그 들어있는데 제가 출전지가 안 적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이 크롬 도금층입니다. 이 모재 이게 탄소광이고요.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이게 페이퍼이고요. 페이퍼 이게 크롬 도금을 했습니다. 도금했더니 균질이 갔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예, 크롬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건 단단하기 때문에 도금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탄소광이 있다고 보시고 여기 이제 예, 페펄 한 S25C다 해서 25C 정도 된다. 별이다. 고유의 도금이 이렇게 하는 순간 크롬 100%잖아요. 크롬 도금하면은 이게 크롬 자체가 단단하니까 금이 이렇게 균열이 바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예, 마이크로 단위잖아요. 균열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습도 60% 이상이 부식되니까 습도 60% 이상 부식 조건.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부식이 되거든요. 부식되면서 이렇게 부풀어올라요. 이게. 이게 일반 탄소광이니까 Fe2O3 같은 녹이 발생되잖아요. 녹. 그래서 부풀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예, 올라와서 빨갛게 부식이 이제 보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층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롬 도금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금하면서 바로 균열이 발생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롬 도금에서 부식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도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도금할 때 이중 도금하자 이런 게 나옵니다. 대책으로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크롬을 하지 마시고 이제 기지 조직이 있으면 여기 이 크롬 도금 아주 반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니켈 도금하고요. 그다음에 크롬 도금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기지 조직이고요. 니켈 자체는 뭡니까? 니켈 자체는 옥시드나이트잖아요. 얘는 페라이트고요. 예, 무르잖아요.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켈 자체도 내직성이 있잖아요. 얘는 Fe고요. Fe. 자, 크롬은 이제 크롬 표면에 Cl2O3이 생기니까 이건 뭐 Cl2O3이 생기니까 이건 최후 좋은 피막이고 내직 피막. 단단하지만, 예, 단단하지만 단단해서 크랙이 이제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크랙 가더라도 물이 들어오더라도 철까지 안 오고 니켈에서 딱 막아주잖아요. 질기니까 옥시드나이트니까. 니켈 자체는 철보다는 내직성이 좋지 않습니까? 니켈이 얼마나 되죠? 내직성이요? 잠깐 보시면 니켈 전압이 마이너스 0.25V, 철은 마이너스 0.41V고요. 0.41V 고유 전압이 이게 낮을수록 부식이 잘 되잖아요. 니켈이 마이너스 0. 몇 볼트냐면 0. 제가 모두 25V, 0.25V입니다. 예. 크롬 자체는 뭡니까? 크롬 자체는 마이너스 0.74V인데, 원래 크롬 자체 혼자 있으면 부식이 약하잖아요. 내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마이너스 볼트고 0.41, 0.25, 0.74. 이게 제일 원래 부식이 안 되는, 부식 잘 되는 애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강한 애거든요. 이셋 중에서는요. 그런데 Cl2O3는 뭡니까? Cl2O3 플러스 약 1.3V로 올라가죠. 쫙 올라가죠. 그래서 피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크롬 피막, 도금만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니켈 도금을 한번 이중으로 깔면,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니켈 자체가 내직성이 있으니까 철까지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 크롬 도금층이 계속 건전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그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환풍기 부품 절 선정할 때 일단 메쉬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하중을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금만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나사는 반드시 304 쓰지 마시고 오스트렌 쓰지 마시고 410 같은 거 마르텐 사이트계 나사 부품 반드시 이거는 서스 410 정도 마르텐 사이트계 스테인리스 정도 쓰셔야지 단단하게 오래 쓸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답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